제1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2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내각 부총리 리성학 동지, 송충환 기관 책임 일꾼들, 생산 및 상업봉사단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상업상 곽종준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거나 2월 1일 제품으로 등록된 상품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민소유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국내 원료 자재에 기초해서 각도들에서 나오는 농토 산물들도 상품적 가치가 있게 잘 포장해서 봉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인민들 앞에 소유품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자고 합니다. 이 제품들, 그 다음에 용량 가루 제품들, 이런 것들 수집종을 가지고 이번에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해서 다른 단위들이 출품한 제품들을 덜고 돌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 따라 배워야 될 거, 다른 단위가 우리보다 정말 어떻게 특색 있게 이렇게 잘하는가 많이 눈여겨봅니다. 다른 공장의 제품들을 보니까 우리가 결코 앞선 단위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남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즐겨 찾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배워서 앞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명사 분명 제품이 되도록 하자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지방 원료에 의한 그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사색한다면 이민 생활에서 바다 큰 전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